그림자를 글자로 만드는 거였어요. 이거 하나 가지고 이런 글자도 되고 저런 글자도 되고 하는데 이렇게 좀 모듈화된 작업 같은 거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 편이고 지금 하는 작업도 결국은 이제 그런 관심에서 좀 더 구체화된 것 같아요. 만년 캘린더죠. 그 캘린더의 구조를 그 우리 그 전통 가구나 이 가옥 구조 같은 데서 이제 기둥을 세울 때 쓴다거나 하는 주먹장 구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슬라이딩을 주는 거죠. 한 달이 7개의 요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7개의 조금 다른 재질의 나무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색깔의 밝고 어두움도 좀 다르고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때도 묻고 뭐 이러면 상당히 친근한 물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좋은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